안녕하세요. 아니 들어와. 난 딱 걸렸어. 난 현행범이야 넌. 일로 와. 채팅창에 채팅창에 통천님은 왜 안 왔고 아이브 리즈가 왜 왔냐고. 그런 말씀을 하셨네. 아이브라고요? 아, 아이브예요? 나 진짜. 아이브 리즈 보러 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증이 된다니까요. 아이언이요? 뭐요? 아이브라는 걸그룹에 리즈 양이 그 있어요. 리즈. 오! 닮았다. 그쵸? 닮았다고? 나 본다. 근데 사람들이 이 양 보고 아니라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에 본다. 진짜 보겠습니다. 와, 통일터사님 고소당합니다. 실제로 있는 사람이 그러시면. 예, 예. 아, 고우시네요. 아닌 걸로 할게요. 잡아왔습니다, 지금. 예. 죄송합니다, 지원이야. 앉읍시다. 죄송합니다, 리즈. 앉아, 앉아. 편하게 앉아. 뭐예요? 아까까지는 막 입 개털었잖아. 개털었지. 차인상 막 매니저 뭐, 샌드위치가 다네, 짜네, 뭐, 어? 뭐 갑질을 막 했거든요. 아, 실제 아이돌은 안 하는 거를 지가 하고 있어. 그거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해주세요. 몇몇 분들이. 아, 나 진짜 못 보겠다. 죄송해서. 되게 잘 참으신다. 이미 조금 내성이 생겼어요. 아, 아 그렇구나. 그동안 좀 기간이 있었구나. 네. 리지 양한테도 막 이렇게 막 들이대는 사람이 있었나요? 이제 스케줄표 생기고 갈 언니가 전 아니 그 연락이 문자가 온 거예요. 이 사람 알아? 이 사람이 너 닮았다고 했는데 언니 진창맨님 너무 팬인데 그럼 여동생님이 너랑 닮았다고 엄청 유명하셔 막 이래가지고. 오늘 입으신 의상 비슷하게 입어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진짜 개망신 나갈 뻔했다. 비슷한 게 없어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웬만하면 될 수 있으면 해서 완전 진짜 제대로 한번 지옥 보내려고 했는데. 아 이번 편 방송되면 진짜 난리 나겠는데. 지나갈 때 누가 침 뱉고 막 돌 던지면 어떡해. 어그로 끌었으면 감내야지.